계속해서 성탄절 표정입니다. 오늘 서울 청계광장에서는 왜곡된 성탄절 문화를 바로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장애인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크리스마스 스토리 행사가 열렸습니다. 또 가족과 함께 케이크를 만들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선물하는 자리도 있었습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 그러나 오늘날 성탄절은 지나친 소비 문화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스토리는 세속화된 성탄절 문화에서 벗어나 사랑과 섬김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제 이 크리스마스 문화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낮고 소외된 자를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그걸 너무 도외시하고 살았습니다. 올겨울 가장 추운 날씨 속에 모인 참가자들은 시각장애 체험을 통해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적은 거지만 그들에게 큰 힘과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다는 것, 또 나눔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이런 걸 정말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아주 의미 있고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만나교회와 샘물교회, 새로운교회 등 9개 교회가 마음을 모았으며 장애인 단체를 위한 사랑의 집짓기 기금과 후원금 등을 전달했습니다. 또 크리스마스 트리 공모전을 처음 개최해 내년 성탄절에는 당선 작품을 전시하는 기회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해마다 소외된 이웃과 성탄 케이크를 나눴던 크리스천 라이프 센터는 30가족이 참가한 가운데 성탄 케이크 250개를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만들어서 주위의 이웃한테도 같이 나눠준다는 사랑의 전달에 상당히 이 행사는 매년마다 뜻깊은 행사인 것 같아요. 정성이 가득 담긴 케이크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개척교회 7곳에 전달돼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세속 문화가 범람하는 들뜬 분위기 속에서 성탄절에 참 의미를 살리려는 움직임도 다양하게 펼쳐졌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